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니까 미국의 그런 에코노미스트들을 조상으로 한 그런 일종의 에코노미스트들의 경기 진단과 전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이제 금리 정책하고 맞물려 있고 그다음 이제 미국이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길게 겪느냐 또 강하게 겪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에게는 또 수출 전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이미 지금도 이제 고금리 때문에 부담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상시하게 여러분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예. 월스트리트저널이고 이번에 이제 러시아의 간첩 혐의로 이렇게 예. 지금 억류되어 있는 이 월스트리트저널 기자하고 어머니네요. 아버지고 여동생이 한 명 있고 어린 때 사진입니다. 예. 감옥에 갇힌 아들을 아주 예.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용이 오늘 톱 뉴스인데 그 밑에 하단에 보니까 월스트리트 뉴스의 독점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에코노미스트들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그런 데 대해서 1월 달에 비해가지고 4월 달 여론조사에서 훨씬 더 좀 비관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플레이션이 좀 더 오래 갈 것 같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1월 달에 비해서 4월 달에 훨씬 더 좀 멀어져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걸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경기가 연착륙이 아니고 좀 더 경착륙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내용을 이번 여론조사에 담고 있습니다. 예, 에코노미스트들이 1월 달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약간의 비관적이 되고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월 달에 예측했던 것보다도 올해 말에 인플레이션율을 3.53% 정도 더 높게 봤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격퇴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지금 옅은 책이 이게 지금 예, 그 전년 대비해가지고 전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이게 여러분들 옅은 책은 지난 1월 달에 에코노미스트를 상대로 해서 조사한 그런 전망치고 짙은 책은 4월 달에 한 전망치입니다. 그러니까 2023년 6월, 12월, 2024년 6월, 12월, 2005년 6월, 2025년 15월까지 훨씬 더 좀 비관적인 그런 전망치가 나온 거죠. 인플레이션이 더 심할 것이다. 1월 달 전망에 비해 가지고 4월 달 전망이. 그러니까 2023년 6월 같으면은 1월 달에 에코노미스트들이 전망한 것은 3.6%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러나 4월 달에 조사해 보니까 2.5% 정도 그렇게 높게 보는 겁니다. 그만큼 금리를 올리더라도 인플레이션 낮추는데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다. 그게 모든 게 다 해소되는 것이 아이고 여러분들 2024년도 아니고 2025년 6월 정도가 돼야 예, 6월 정도가 돼야 미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2.5% 상승대에 이를 것이다. 그 여러분 이 이야기는 고금리가 이렇게 오래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금리 이렇게 오래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하나 또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미 연준이 다음번 이자율을 깎는 것을 언제라고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자율을 여러분들 이제 낮추기 시작하는 시점을 푸른색이 여러분들 4월이고 검정색이 여러분들 1월이니까 1월 달에는 제법 많은 분들이 2024년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이자율을 낮추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올해 4월 달에 여러분들 조사한 서베이에 의하면은 많은 분들이 뭐죠? 에코노미스트의 한 45%가 내년 정도 내년 1분기 정도 돼야 연준이 이자율을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본 거죠. 그렇게 훨씬 더 많은 압도적인 다수인 45%가 4월달 여론조사에서는 연말 정도가 아니고 2024년 정도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예상한 겁니다. 그 모든 메시지가 여러분 지금 뭐로 통하는 거 하니까 인플레이션 격태가 생각만큼 지금 만만치 않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보시게 되면은 예. 불황 예. 지금부터 다음 12달 1년 동안 미국에서 리세션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에 대한 부분은 예. 이게 이제 에코노미스트들이 예상을 한 겁니다. 예상을 했는데 이 내용은 아마 4월 달 예상치겠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 예상치가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불황을 겪으면. 그다음에 팬데믹이 여러분들 덮쳤을 때 2020년 전후에 가지고 이 불황이 깊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전 세계 정부가 미친 듯이 돈을 풀어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불황이 심하지가 않았죠. 그 여기 이름 지금일 겁니다. 예, 지금은 평상시보다 불황을 겪을 확률을 굉장히 높게 보는 거죠. 예.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불황을 보는 속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예,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미국의 여러분들 에코노미스트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여론조사에 전망조사에 여러분들 응하신 에코노미스트들이 1월 달에 비해 가지고 4월 달 조사에서 금리를 깎는 시점도 늦어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그런 속도도 좀 1월 달에 비해서 훨씬 더 더딜 것이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어떤 한국은 수출하고 또 고금리 문제가 미국 금리하고 미국의 경기하고도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